네, 그러면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곳이 여의도와도 아주 가깝다고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한국금융중심지인 여의도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여의도에는 금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IT들로 인해서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릴 수 있는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호선의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도보로 또 내지는 자전거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의도의 접근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여의도의 출퇴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등포 공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에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등포는 서울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서울의 영등포구에 영등포동에 영등포역 바로 그 근처입니다. 코앞에 있는 곳이죠. 아주 알짜배기 입지를 갖춘 그런 오피스텔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대표님 먼저 이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영등포구 영등포의 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한 1분 정도에 있을 수 있는 여의도 영등포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이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17.14 또 내지는 실상 면적이 지금 현재 28.11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에 있는 건물이고요. 도시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준공이 2020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됐으며 매매가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물이 지금 현재 영등포역에서 1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내지는 역세권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충분하게 높아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원룸입니다. 세대가 모두 208세대여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입니다만 우리가 원룸 중에서도 상당히 복층이 아니고 이지만 굉장히 넓게 지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풀옵션입니다. 완벽하게 풀옵션인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또 인덕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수납 공간이라는 겁니다.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싱크대의 바로 옆에 책장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또 위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밖에 하나도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내부의 시설이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샤워숍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세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바닥에 대한 부분도 실룸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비데까지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비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손이 되지 않고 몸만 이렇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선 영등포역에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초초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 7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정말 새 건물이죠. 자, 지하부터 해서 지상 13층까지 높게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영등포 쪽에는요. 사실 젊은 혼자 사는 직장인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여의도 이 주요 업무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젊은 직장인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찾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아담하고 최적의 공간을 갖고 있는 원룸인데요. 수납공가 참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옵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화장실만 들어가도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건물 좀 자세히 봤으니까 영등포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와 호재도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입지는 영등포역은 누구나가 다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인구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1호선으로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하차를 합니다. 또 1호선에 가서 신길역에 가면 5호선, 2호선 여기에 가면 공덕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여의도의 접근성도 좋아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고요. 올림픽대로로 인해서 강남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마포대교를 지나서 시내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해서 사통팔달의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학군인데 여기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유동인구가 영등포역에 거의 한 25만에서 30만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학군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피스텔하고 업무 지역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로 인해서 뉴타운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여기에 입주가 됐고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들도 많이 옆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절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학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등포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우리가 굉장히 그 공간, 쾌적한 녹지 공간을 굉장히 선호들을 하지요. 그래서 여의도 공원에 가는데도 바로 논스톱으로 여의도 그 마포대교 가기 전에 여의도의 그 뭐 국회사당이라든가 여기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여기 색강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강공원에 가면 여름에 더우면 돗자리 깔고 옆에서 뭐 음식도 시켜 먹고 그러는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도보로도 충분하게 갈 수 있고 영등포 공원도 있고 또 내지는 조금 더 나가면 물레 그린 공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 한강변을 끼고서 여의도 공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영등포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구축이 되어 있지요. 인구도 많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업무와 상업과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백화점에 여기가 지금 두 개, 또 호텔도 있고 타임스퀘어에 대한 부분은 호텔이라든가 예술문화공단이라든가 또 여기에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도 이렇게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는 데에서는 편리하게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부분도 구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사시는 데는 염려 안 하셔도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등포가 지금 현재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되고 또 내지는 입주가 되고 해서 인구들이 계속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층의 건물로 인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또 입주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11월 달에 입주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옆에는 지금 또 이렇게 상업지역의 역세권의 재개발이라는 부분이 11월 초에 발표가 되면서 역세권에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정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46층의 건물이 5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는 건물이 그래 봐야 뭐 만끽해봐 22층 아파트 또 내지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지금 뭐 타임스퀘어라든가 또 내지는 신세계 백화점이라 롯데 백화점에 10층 미만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세권 바로 옆이죠. 오피스텔 바로 옆에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46층짜리가 아주 고층의 건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뉴타운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여기에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는 점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문화의 그 생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만끽을 해야 되는데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물레동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2000석에 달하는 지금 현재 2000석에 달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고 무슨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그 세종문화회관에 뭐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여의도에 계신 그 여기에 업무단지라든가 업무에 하시는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모든 그 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 건립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등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영등포역은 KTX라든가 또는 이제는 1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 역세권에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안산선이 지금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기도에서 화성에서 지금 오는 그런 부분들이 신안산선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오는 부분들이 1호선을 타면 거의 뭐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뭐 거의 40분이 단축이 돼서 20분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 쾌속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신안산선이 영등포역에 옵니다. 1단계로 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많은 수용할 수 있는 업무단지로 인해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영등포가 여의도와 같이 하나에 묶어서 지금 현재 그 지구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고가 철도가 지금 현재 지금 철거 예정을 합니다. 그러면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로타리 여의도까지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새롭게 깨끗하게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철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지금 현재 아직도 성산대교를 지나서 영등포로 오거나 또 내지는 그 올림픽도로를 타고서 영등포로 오거나 이랬었을 때 상당히 차량이 밀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의도에서부터 신월IC까지에 가는 그런 부분이 논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지하의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면 여기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많은 차량이 오갔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그게 해소가 되면서 성산대교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양고속도로를 탄다라고 해도 굉장히 밀립니다. 이제는 그러면 20분이면 우리가 서양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끔 그 중간이 다 지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또 내지는 지하로 모든 부분이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영등포도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선 영등포 역에서부터 걸어서 1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영등포역 바로 앞에 쇼핑의 천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상권 좋고요. 거기에 또 주요 업무지죠. 여의도랑 정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출퇴근하시기에도 좋은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영등포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등포역 인근에 이 좋은 환경을 여기서만 안주하고 있는 곳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세종문화회관은 다들 들어보셨죠? 이 형제가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여기서 또 문화 인프라까지도 강력해진다라는 점 두루두루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대표님? 네, 가격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 208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거의가 한 70% 이상이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가 다 분양이 끝나서 특별 분양으로 회사의 이제는 보유분으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오피스텔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예상 매매가는 지금 현재 1억 9,900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보유분을 나온 거기 때문에 고층에 노열층에도 있습니다. 아, 전세가 지금 현재 1억 7천을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금은 2억 9천이고요. 2,9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천에 65만 원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그 방법입니다. 월세일 경우에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 투자하셔도 주택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대출이 70%에서 지금 현재 신용에 따라서 뭐 조금 80% 간다라고 하지만 1억 4천까지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